3.2채를 6.7채로 늘리는데 쓴 것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주택 문제의 핵심은 공급이 아니라 1가구 다주택자, 3주택자, 5주택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던 장관 취임사의 정책 방향은 1년 만에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청와대 부동산 사령탑이 지휘하는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해왔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연장에 있고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데 있고 1가구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계속 다주택을 늘리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청 중적으로 국토위를 통해서 또 밝혀내게 될 것입니다. 일단 한 시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 공개와 천병호 대표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두 번의 보수 정권 모두가 불법적이고 불행한 결과로 생명을 난 것입니다. 두 대통령과 일부 측근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함께 권력을 누렸던 보수 정당은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투기의 구설이나 이런 데서도 사사건건 어겼다는 부분에서 이 합의된 특위 구성을 관목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역사에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위에서 정치권이 그러한 점을 성찰해야 하고 특히 함께 권력을 누렸던 정당과 정치인들은 법의 심판과 별개로 국민한테 반성하는 자신을 보여드립니다. 국가서는 12주년 기념 공동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영역 붙었던 세월을 다시 남북 통화 체제로 돌리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가서는 공동 행사를 계기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남북 통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판문점 선언의 비준 여부가 각 정당의 민족의 편입인지 냉전처장의 당이 당당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네, 10월 1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쯤으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간 판문점 선언에 부정적이었던 다른 미래당이 오늘 통일부 장관을 요청에 참석시켜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민족 화합이라는 미래지향적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판문점 선언 비준에 반대하고 있는 보수 정당들은 보수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진정 보수 정당이라면 민족을 위한 길에 함께하는 것이 바른 판단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강력 촉구합니다. 오늘 1시 반에 민주당과 저희 통화당 그리고 정의당 무소속 의원님들 함께해서 판문점 선언 비준 촉구 비준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정론관에서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우리 유선의 최고의 보도 발언을 통해서 평양을 갑니다. 이야기 꼭 이해하고 있다. 예, 저와 함께 황주호 의원, 이용주 의원, 우리 민주평화당에서는 세 명이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의 평양 방문단 동참을 결정해 주시고 특히 저에게 평양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전동현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평화당 여러 최고위원님 또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함께 갔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가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등축술 또 평양주 유경소들을 좀 몇 번 써왔습니다. 오늘 기회에 자리를 함께해서
또 세세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위로의 자리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평양 방문은 14선언 11주년을 기념하는 민족 통일 결의대회가 주된 그런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4.27 성문제업 선언 또 9월 운동선언에 이어 두 선언에서의 약속과 또 합의를 실천하는 첫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그 의의 있는 그런 방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방문단 민관이 함께 참여를 했다라는 점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문과 관련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앞에서 우리 장병환 원내대표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과 같은 보수 정당도 함께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을 또 갖습니다. 또 더 큰 아쉬움은 그 방북 중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등이 자칫 남남 갈등을 야기해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지 않겠냐. 특히 각 정당의 동참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는 큰 아쉬움을 갖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꼭 집권을 해서 남북 교류협력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이제 그 보수 정당들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잘못을 지적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남남 갈등을 극복을 해서 어떻든 다 함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비록 강한 의지는 맞는 것이라 객관적으로 맞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정당들이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민주평화당은 민주 플러스 평화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민주평화당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남남 갈등을 좀 제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집권 여당이 이 남북 문제를 독점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문제 가지고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가 도입되면 우리 국가보안법은 물론이고 북한에 관련 법률들도 개선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좀 성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이 점을 꼭 유념을 해야만이 그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데 모든 국민이 이렇게 다 함께 동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이번에 9월 공동선언 이후에 14선언 11주년 기념식을 평양에서 가졌습니다만 내년도에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식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평화당이 보다 좀 더 앞장을 써서 19주년 6.15 공동선언 기념식 문제도 우리가 미리 구상하고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세한 그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쭉술 평양주 유경소주를 마시면서 제가 아주 실감나게 말씀을 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번 방북 과정에서 그 아쉬움 중에 하나가 서울공항을 출발해서 군수송기를 타고 평양국제공항으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만 서울공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들을 전부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 찾는 형식이 됐습니다. 이 휴대폰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지금 국정감사 현판식도 상황실 현판식도 가졌고
뭐 대책회의도 가졌는데 제가 거기에다 꼭 전하고 싶은 그 대책회의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저는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에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착한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만 그 공공 부분의 과도한 팽창 그 내용을 이루는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남설 문제를 각 상임위에서 현황 파악을 하고 지적을 해나가는 것도 우리 민주평화당이 이번에 해줘야 할 저는 국감의 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뭐 제가 소속된 기재위에서 보면은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한국은행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 될 일이고 최근에 그 자료 유출 논란이 있는 그 재정정보원 이것도 이제 2016년도에 신설을 한 건데 그때 신설할 때 계속해서 민간에다 유탁해서 관리하지 뭐로 공공기관을 신설하느냐 그러니까 자료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 유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유출된 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출된 바는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한 건이라도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신설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정부에서 답변하고 2016년도에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연간 운영비가 한 10억 원이 넘고 사이버 보안 안전 예산만 해도 연간 21억 원을 들여놓고도 자료가 유출되면 아주 엄청난 잘못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재정정보원도 그렇게 막대한 인건비, 사이버 안전 대책비 등을 투입하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다가 위탁해서 종전처럼 관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정보원이라든지 한국투자공사 같은 경우는 있어서 오히려 해악을 끼치지 정말 그 없애야 할 기관들이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각 부처에는 그 공공기관, 유관기관, 산하기관, 뭐 관련 단체, 협회 등 부지기수로 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일단 각 부처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실태 등을 좀 파악하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지적을 통해서 가급적 폐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연합뉴스에 오늘 또 출연 인터뷰가 있어서 지금 자리를 뜨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최경환 우리 양미가 지난 5월 노벨 평화상에 콩고의 선생님과 의사인 데니 무케게와 이라크 여성운동가 나디아 무라드가 수상되었습니다. 매우 축하한 일입니다. 데니 무케게는 콩고 내전에서 잔인하게 성폭행당한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도운 의사였던 여성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무라드는 IS에게 성노예가 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인권운동가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올해 노벨 평화상 선정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이 두 사람 모두 전쟁 기간 중 강간이나 성폭행 등 여성을 성노예한 것에 대해서 인생을 걸고 막아내고 있다는 점이 인정받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2018년 노벨 평화상은 세계 평화를 무력으로부터 해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무력에 의한 성폭력을 해결하는 것을 시급한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런 성폭력 문제는 비단 아프리카나 IS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당장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든가 80년 5.18 민주화 과정에서 성폭력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상규명이나 추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록 올해 일본군 성노예 성존자인 김복동 할머니를 노벨 평화상에 추천을 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노벨 평화상과 세계가 원하는 이런 무력 기간 중에 성폭력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민주평화당과 여성위원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인이 청년위원장 다음 있으시겠습니다. 네, 청년위원장 서진입니다.
없으시면 전체 결과는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